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국 생활 한국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할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예,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앞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해서 한국의 관용적인 표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려다. 아, 기다리다. 기다려요. 배웠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너무 열심히 기다려요. 왜안 와요? 예, 열심히 기다립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또 입이 무거워요. 또는 입이 가벼워요. 배웠어요. 그 사람 입이 무거워. 그 사람 입이 너무 가벼워. 약속을 안, 비밀을 안 지켜. 말하지 마. 입이 가벼워요. 입이 무거워요.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공부했어요? 국수를 먹다. 무슨 뜻이에요? 국수를 먹다. 선생님, 언제 국수 먹어요? 그게 키너 안퍼. 근데 언제 국수 먹어요? 이 응해야지. 언제 결혼해요? 선생님 키너 깨토나. 아니 깨톤 키너. 예, 키너 깨톤이죠.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했어요? 아니고요. 언제 결혼해요? 국수 언제 먹어요? 똑같아요. 또 미역국을 먹다. 시험에 떨어지다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다. 미역국을 먹다예요. 또 행복해요. 너무 잘 살아요. 깨가 쏟아지다. 관용적인 표현들은 모두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모두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배울 내용은 8과예요. 한국말을 잘한다면서요. 칭찬해요. 예, 한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요예요. 이 요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책이 없으니까 빼세요. 한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요. 한국말을 잘한다고? 오, 한국말 썼죠? 예, 한국말 너무 잘해요. 개나 칭찬해요. 칭찬하다 공부했어요. 그죠? 예, 칭찬해요. 잘해요. 칭찬해요. 공부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본문 내용들을 선생님 먼저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지요?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우선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지요?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저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나? 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번에 잘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죠?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우선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지요?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저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나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일단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선생님, 아까 보면서 아, 이상해서 한번 중간에 쉬었는데, 여기 책에 보세요. 어디 있냐면 66쪽입니다. 예, 사무엣 사오. 예, 66쪽이에요. 자, 책 66쪽에 보면은 여기 부분에 저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나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또몇 살이냐든지, 결혼은 했느냐든지 하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거든요. 예, 몇 살이야? 마뉴뚜아이. 깨손지요?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하게 돼요. 예, 요런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예, 자, 어렵지 않으니까, 예, 선생님 앞에 내용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우선, 세 단어부터 먼저 보세요. 예, 세 단어 보세요. 자, 세 단어 중에서 먼저 더듬거리다 보세요. 더듬거리다. 자꾸 더듬더듬하다. 이 문제 이거 지금 책에 이렇게 어디 표현이 나오냐면은, 자, 71쪽입니다. 예, 71쪽이에요. 자, 보세요. 71쪽인데, 예. 근데 왜이 단어를 자꾸 이상하게 써놨지? 자, 보세요. 더듬거리다는 뭐냐면, 잘 모르는 일을 생각해 가면서 말할 때 더듬거리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그, 잘 모르는 일을 생각해 가면서 말할 때는 선생님이 막 더듬거리면서 말해요. 잘 모르는 일, 콩깨찜싹? 잘 모르는 일을 말할 때는 더듬거려요. 글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맞아요. 이렇게 더듬거려요. 예, 선생님이 맞아요. 그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맞아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면 더듬거려요. 알겠습니까? 말을 더듬거리다 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다. 자, 그다음 보세요. 세월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또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또는 그 다음 보세요. 상상하다. 마음속으로 예, 미루어 생각함입니다. 이거는 예,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다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다. 상상하다입니다. 자, 머릿속 상상하다 띵띵입니다. 상상하다. 상상해요. 미래에 모이남 싸워.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해요. 띵띵 상상해요. 그리고 쩌디 쩌디 비엔남 아직 베트남에 안 갔어요. 비엔남 테나어 등등 상상해요. 쩌 먼저 상상해요. 맞아요? 자 상상하다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현대식 건물 현대식은 어떤 거예요? 예 현대 유행이나 분위기에 맞는 형식이 현대식 건물입니다. 현대식 건물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당황하다. 자 당황하다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입니다. 당황하다. 예.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당황하다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당황해요. 너무 놀라요. 비에테나오.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당황해요. 예. 그다음에 유창하다 보세요. 유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글을 읽거나 말을 할때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다. 예. 자, 유창하다입니다. 예.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하다, 잘하다, 유창해요. 한국말이 유창해요, 잘해요 그런 뜻이에요. 예, 영어가 유창해요, 잘해요. 자, 언어에 있습니다. 베트남어가 유창해요. 예, 선생님은 베트남어 잘해요, 유창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쯔어덴 아직 아니에요. 싸줘 멀었습니다. 아, 예, 쯔어, 예, 아직 잘 못해요.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서. 베트남 말을 유창하게 해요, 잘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행이다. 다행이란 얘기는 일이 잘 되어서 토이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좋다, 다행이다. 비주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선생님이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다행이다, 일이 잘 되어서.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하다 보세요. 기대하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입니다. 생각하고 기다렸죠. 기대하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만날 날을 기대해요. 만날 날을 예, 손꼽아서 기다려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대해요. 자, 기대라는 얘기는 좋은 뜻이 많아요. 선생님이 결혼할 거예요. 기대돼요. 선생님이 결혼할 거예요. 기대돼요. 기대하다는 얘기는 좋은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보통은 좋은 일을 기대해요. 예, 기대합니다. 예,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조사하다라는 얘기는, 조사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해요. 예, 자세히 살펴요. 자세히, 예, 자세히 살펴보다, 또는 찾다, 자세히 찾다, 살펴보다, 예, 이게 조사하다입니다. 조사하다. 자,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보세요. 바바라 씨.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지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발로조야.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예,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건 못남조이.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자, 더듬거리면서, 얼마에요?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자, 한국에 온지 건못남죠. 근데, 쌍한국, 라, 머이 홈쯔? 깜더 이니테.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못남죠. 1년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타이잔 전라과 관, 예, 전라사인, 전라, 냥. 실로이 잘못했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자, 첫 인상이 어때요? 서울에, 예, 깜뜩. 예, 첫인상이 어때요? 우선,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난 놀랐습니다. 예, 도로에 자동차가 푹닥꽉 많아요. 꼬니에요. 예, 오또, 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떡대, 아파트 이유람 많아요. 철라, 난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우선,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뜬덩 쪼까. 제 이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마 서울은 이래요. 생각했어요. 쯔어키 쌍한콩 한국에 오기 전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달라요. 예, 생각한 것과 달라요. 상상한 것과 탕냐 달라요. 그래서 전라운아님 너무 놀랐어요. 예,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도 도우텐상 베트남아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은 베트남 하면은 오토바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여름에 오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요. 그래서 놀랐어요. 놀랐어요. 선생님이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예,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그리고 하노이. 하노이는 겨울에 추워요. 예, 놀랐어요. 선생님 베트남에 가기 전에 하노이는 별로 안 추워요. 괜찮아요. 선생님 알아요. 겨울 있어요. 그런데 아마 괜찮아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노이에 가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네, 자 그다음 보세요.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 그림에 보이죠? 선생님 그림에? 예, 한옥입니다. 옛날 집이에요. 응, 아이스요. 예, 옛날 집이고, 자오나일라, 모쏘냐, 느테나이, 늠말라, 현대식 건물이 니에우, 많아요. 많아요. 아파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인상이 깊다 씁니다. 인상이 좋다, 꿈덕, 좋습니다. 예, 쓸 수 있어요. 인상이 좋아요. 또는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이 깊었어요. 오래 생각나요. 인상 깊었어요. 얘기는 참 인상 깊었어요. 예, 오래 생각이 나요. 정말? 예, 오래 생각이 나요. 놀랐어요. 인상 깊었어요. 입니다.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 한옥은 한국, 예, 전통, 쨘통. 전통 가옥이에요.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한옥입니다. 요즘도, 예, 한옥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진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자, 어울려 있다. 풋홉. 예, 어울리다. 예, 그래서 잘 어울려 있는, 예, 도시인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있는 현대식 건물, 옛날 건물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몰랐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인데 잘 몰랐어요. 예, 현대식 건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예, 외국 사람들은 아마 예, 한국에 대한 깜짝 인상이 예, 한국 사람과 달라요. 한국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상은 달라요. 예, 사람마다 인상은 달라요. 한국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인상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가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 만나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인상이 조금씩 달라요. 예, 조금씩 달라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지요. 예,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등의 한과가 예, 한국 사람들로부터 예, 허인이에요.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지요. 떤니엔즈 당연하지요. 예.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엠노이방 한국 예, 한국어로 말하다 방 한국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예, 네오 엠노이방 한국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허이 합 한국 어도 예,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하고 궁금해해요. 예, 궁금해해요. 어디에서 한국말을 배웠냐면서. 자, 이게 직접 잔뜩 까네라 잔뜩 간접 인용입니다. 이건 간접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직접 인용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신기하다가 신기, 네, 신기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저라 신기, 오 이상해요, 신기해요. 예, 선생님도 베트남에서 예 응어이 미 할라 응어이 오빠, 예 미국 사람이나 뭐 예 그런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노이방 띵기에 하면 저라 신기해요. 오, 신기해요. 아시아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또는 아시아 사람이 베트남 말을 하면, 예. 그런데 유럽 사람이 하면,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예,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신기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토이마이 잘하면 오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자,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응이니테. 예, 아마 응의 한국 수응이니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신기한 모양이에요. 저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따이싸오, 예, 따이싸오 합딩 한국.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나 또는 나는 화, 이렇게 뜻입니다. 화. 예, 또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딸싸오쌍 한꺼가. 예, 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느테나이 이런 질문, 예, 호이 느테나이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왜요? 예, 한국말을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한국어 좋아해요. 또는 한국어 필요해요. 근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따이싸오쌍 한꺼가. 따이싸오쌍 베트남아. 왜 베트남에 오셨어요? 노이 테나오, 짤러이 테나오. 예,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래서 당황해요. 예,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당황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 있어요? 응의 한꺼 노일라 텅수엔 노트나. 예, 바니 뚜어이. 예, 몇 살입니까? 예, 꼭 응의 찌우어. 남자친구 있습니까? 예, 꼭 깨톤 찍어. 결혼하셨습니까? 이거 질문 많이 해요. 베트남 똑같아요. 베트남 똑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자주 질문해요. 선생님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몇 살이에요? 언제 결혼해? 예, 언제 결혼해요? 예, 남자친구 있어요? 질문 많이 해요. 예, 막주 세오마. 예, 응의 세오 아저씨, 세오 아저씨도 예, 질문해요. 처음 만났는데 질문해요. 예, 많이 또 와요. 선생님 저를 응원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왜냐하면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예, 보세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막주갑 더띠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기분 나쁘다, 기분 안 좋아요, 불쾌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예, 관심 있다고 깐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MBA죠. 아, 대야, 그래요. 이런 뜻이에요. 예. 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질문 많이 해요?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예, 몇 살이냐든지, 결혼은 했느냐든지,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생각해요. But listen. 예, 그래서, 이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예,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바바라 씨,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었네요. 더듬거리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첫 인상이 어땠어요? 우선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요.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서울은 옛날 집과 현대식 건물이 잘 어울려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지요.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말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서 궁금해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에요. 저는 왜 한국말 공부하세요? 나왜 한국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또몇 살이냐든지 결혼은 했느냐든지 하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당황하게 돼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그렇군요. 잘 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본문의 내용 중에서 네, 여러분들 이해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바바라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네,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하고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선생님 한국에 온지 바바라 씨는 얼마나 되었어요? 한 1년쯤 되었습니다. 예, 네, 1년쯤 되었습니다. 예, 네, 건해? 예, 네, 보통, 예. 네. 예, 건느태 보통 예, 1년쯤 되었어요. 1년 정도 되었어요. 1년 가까이 되었어요. 예. 자, 바바라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왜 놀랐어요?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많은 아파트 총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 수지는 서울에 대해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무엇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름다운 한옥, 예, 아직도 남아있는 한옥들, 참 인상적이었어요. 수지와 바바라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한국말을 공부하세요? 라든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예, 나는 질문을 많이 한. 받았어요. 왜 한국에 왔어요? 예, 언제 한국에 왔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또는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준석이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외국인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아,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 그거, 예, 불쾌하라. 기분 좋지 말라고 한거 아니고요. 예, 관심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냐면서, 뭐뭐자면서, 뭐뭐냐면서, 이거 다 잔뜩, 잔뜩. 네,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서, 예, 뭐, 커피를 마셔요. 예, 오늘은 밤을 새워야 해요. 오늘은 밤을 새워야 한다면서, 예, 커피를 마셨어요. 예, 이것은 민트엉, 꺼 민트엉, 평서문입니다. 근데 꺼 호이, 테나어. 몇 살이에요? 예, 몇 살이냐면서, 호이, 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 또는, 홈나이, 쌤핌 한꽝예. 오늘 영화 보러 가자. 한국 영화 보러 가자. 예, 그러면, 잔뜩 테나어. 오늘 한국 영화 보러 가자면서, 예, 저에게, 물었어요. 아니, 또는, 한국 영화를 보러 가자고, 노이조이, 말했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 한국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어요. 까이날라, 예, 잔뜩, 예, 간접 표현입니다. 예, 다는 빈텅, 자는, 뭐뭐 권유의 표현, 냐는 의문문이에요. 뭐뭐라면서. 예, 알겠습니까?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요.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면서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마이클 씨가 같이 공원에 가자면서 전화했어요. 내 동생은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면서 화를 냈어요.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보세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면서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말을 오, 토이마이, 저쪼이, 오이씨, 오테 이렇게 할게. 한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서 오, 기분이 좋았어요. 또는 마이클 씨가 같이 공원에 가자면서 전화했어요. 에, 니 꿈디니에, 어디요? 에, 꽁비엔, 니 꽁비엔, 같이 가자. 공원에 같이 가자. 마이크 씨가 공원에 같이 가자고 전화했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내 동생은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달라, 뜻전. 예. 화를 냈어요. 왜요?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고. 예. 내 옷이 없어요. 그래서 아, 누가 옷을 입었어요? 막 아울렀고 엠, 왜내 옷을 누가 입었어요? 하고 화를 냈어요. 누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갔냐면서. 자, 이거 호 질문인데 의문문의 간접 표현이에요.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아무도 안 다쳐서. 예.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다행이라면서. 자,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라면서. 자, 다행이다. 이거는 예. 뭐뭐이다. 그래서 이다의 표현은 이라면서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라면서 기뻐했어요. 또는 비주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예. 학생이다. M 라싱비엔 학생이다. 학생이라면서 예.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뭐예요? 예, 물건을 삽니다. 이거 비싸요. 깎아주세요. 잠자리, 닷과 이러면서 학생이라면서 깎아달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학생이다 여기 다는 예, 없애고 라면서 씁니다. 학생이다 하는 문장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단어 표현 두 번째입니다. 뭐뭐는 것이 엊그제 같아. 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엊그제는 원래 뭐예요? 엊그제는 정확히 말해서는 하잉아이 쯔역입니다. 예, 그래서 하잉아이 쯔역 두번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인데 엊그제 같아라는 얘기는 금방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닝 찜짠 찜자 문닝 찜짠 찜바이 헬라 하이닝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닝 찐짬, 아니, 문닝, 하이닝남, 2005년이에요. 남남조이.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예, 산 것이 엊그제 같아요. 예, 엊그제 같아요. 이응할라지. 예, 뭐이 홍쯔억 엠송어 한꺽? 선생님이 꽃송어 한꺽? 깜터이느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금방이에요. 예, 바로 직전에. 예, 뭐잉할 쯔억? 바로 직전에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난 지헌 못남조이 1년 지났습니다. 늑마 꽃감 터일라 뭐 흉쯔? 며칠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빨라요. 터이잔설라냥 시간이 빨라요. 이럴 때 씁니다. 알겠어요? 자, 예문 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이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 졸업식이군요. 한국에 처음 와서 당황해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예, 뚱잎 라 뭐예요? 껍하이, 껍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뭐 흠쩍? 엠 깜터이느테. 능마, 벌써 무에남 과조. 10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쩍냥 너무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이번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 똠잎. 졸업식이군요. 졸업이군요. 똑같아요. 맞아요. 세월이 빨라요. 시간이 빨라요. 예. 한국에 처음 와서 당황해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 한국에 처음 와서 당황해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예. 이럴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세월이 빠르다. 지나가다. 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다. 또는 세월이 쏜살같이. 쏜살 같은 얘기도 연말 강조해요. 너무 빠르다. 쯧냥 너무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 쏜살같이 지나가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니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니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짠냥 너무 빨라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원래 쏜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죠?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는데 활 있잖아요. 활. 예, 이렇게 활이 있으면 이렇게 딱 해갖고 탁 쏘는 거 있죠. 예, 양궁할 때. 이게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촉을 화살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촉이 화살촉인데
이게 쏜살이에요. 딱 화살을 쏩니다. 그럼 이게 촥 날아가요. 빨리. 전란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화살을 쏜 것처럼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쏜살 같아, 나설량. 연마인 강주입니다. 쩐냥이 너무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컴퓨터 이제 한 시간이 없어요. 예, 일을 많이 해요. 예, 일을 많이 해요. 비에차 짬찌.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홈날라 드비에. 아, 홈날라 드하야. 근데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금방 오 홈날라 드바이. 예, 그래서 시간이 짠냥이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명사입니다. 명사로 뭐뭐 명사 씁니다.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얘기는 넘치다, 가득하다 똑같아요. 예, 자, 컵에 까리날라 컵. 컵에 물이 넣어가. 가득해요. 물이 여기까지 가득해요. 쓸수 있습니다. 컵이 물로 가득해요. 막 가득해요. 쓸수 있어요. 예문 들어보세요. 지갑이 동전으로 가득해서 무거워요. 부엌이 음식으로 가득한 걸 보니 손님이 오시는 모양이군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 앞이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자, 보세요. 지갑이 동전으로 가득해서 무거워요. 자, 동전. 선생님, 이게 지갑이에요. 선생님 지갑인데, 여기에, 이거 다 동전이에요. 보여요? 예, 한국에 동전 있어요. 그죠? 동전 있습니다. 이거 다 동전이에요. 베트남의 동전이 얼마 전에 선생님 나왔다고 응애노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있었을 때, 무닝찜짠 찐바이, 덴 하이닝 콤코올라, 동전. 동전 없었어요. 이거 동전, 무거워요. 난과, 무거워요. 그래서 동전은 선생님 생각에는 불편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멋진, 불편해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선생님 동전이 많아서 지갑에 동전으로 가득해서, 오, 난과, 무거워요. 예,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엌이 음식으로 가득한 걸 보니까, 음식이 니울람, 가득한 걸 보니, 손님이 오시는 모양이군요. 칵데나. 예, 엔드테 꼴레, 일라 칵데나. 예,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극장 앞이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예, 사람이 많아요. 예, 트바이, 추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다쭉 예약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약해요. 띵람 편해요. 안 기다립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냐든지. 자, 이거는 뭐예요? 질문입니다. 냐든지는 뭐예요? 든지는 느어느어. 예, 이거는 예, 열거예요. 예. 결혼했어요? 결혼했냐든지.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든지. 의주어? 애인 있냐든지. 예, 질문해요. 쓸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문 들어보세요. 한국말이 어렵냐든지, 한국말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든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가 나이는 몇 살이냐든지, 얼굴은 예쁘냐든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귀찮게 했어요. 저는 호텔을 예약할 때 아침 식사가 포함되냐든지, 운동시설이 있냐든지를 꼭 물어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가, 에, 응, 이웃고, 엠. 그래서 어머니가, 네, 엠, 라, 호이니에. 그래서 어떻게, 어떤 질문요? 마흔이 뚜어이. 나이는 몇 살이, 뚜어이. 나이가 몇 살, 나이가 뚜어이죠. 그래서 나이는 몇 살이냐든지, 또는, 확, 에, 데꼬, 데콤. 이쁘냐든지, 예, 얼굴은 예쁘냐든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귀찮게 했어요. 어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예. 엄마가 몇 살이야? 얼굴은 예뻐. 벌자당 람쥐. 뭐해? 봄에 람쥐. 예. 귀찮아요. 예, 귀찮아요. 예. 귀찮다 표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주년. 예. 일요일 날 집에 있어요. 그러면 뭐니? 쉬고 싶어요. 근데 반꼬 전화했어요. 뒷전이에 같이 놀러 가자. 선생님, 귀찮아요. 나가기 싫어요. 예, 귀찮아요.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저는 호텔을 예약할 때, 기다쩍 라 호텔 각산. 예, 호텔을 예약할 때 아침 식사가 포함되냐든지, 포함하다 라 깨과, 깨까, 깨, 까입니다. 포함되냐든지, 운동시설이 있냐든지를 꼭 물어봐요. 네, 운동시설, 운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아침 식사, 꽃에 안, 예, 안상.com, 아침 식사가 포함돼요? 예, 떡가방이 띠엔, 얼마예요? 예, 그 물어봐요. 얼마냐든지, 운동시설이 있냐든지를 물어봐요. 뭐뭐든지는, 계속 뭐뭐 하든지. 선생님은 사과든지, 오렌지든지, 아침에 꼭 먹어요. 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예, at, us은 뭐예요? 과흐, 과거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대신에 이것은 과흐입니다. 과거 표현이에요. 예문 들어보세요. 방학 동안 여행을 갔었다고 했더니 재미있었냐든지 날씨는 좋았냐든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결혼은 했냐든지 왜안 했냐든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곤란해요. 왜 저녁을 안 먹었냐든지 왜 그냥 왔냐든지 하면서 걱정했어요. 방학 동안 여행을 갔었다고 했더니, 에, 하이콤, 재밌었어? 날씨는 털티에테나오. 너희 털티에 또 하이콤.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물었어요. 여행을 갔다 왔다고 했더니, 재미있었냐든지, 날씨는 좋았냐든지,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결혼은 했냐든지, 왜안 했냐든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오빠, 고생해요. 곤란해요.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예, 맞아요. 예, 결혼을 했어요? 따있어. 왜안 했어요? 예, 근데 꿈꿀리죠? 이유 없어요. 예, 그런데 질문을 한 받으면, 딸러이 테나오. 곤란해요. 힘들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왜 저녁을 안 먹었냐든지, 왜 그냥 왔냐든지 하면서 걱정했어요. 롤랑, 걱정했어요. 씁니다.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세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넣으세요. 자, 이거 도로,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문형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휘, 예, 더, 예, 뜻, 단어들이에요. 자, 단어들 도로, 예, 도로, 길, 등 비슷해요. 자, 세월, 시간, 털잔, 자, 엊그제, 뭐, 흠쯧, 예. 자, 칭찬하다, 캔, 칭찬하다, 한옥이다, 쨘통, 한꼭.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입니다. 한옥입니다. 근데 뭐, 떡대. 아파트는 한옥 아니에요. 예, 현대식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현대식이에요. 집이 다 현대식이네요. 예,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 쓰는 내용이에요. 자, 옆에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자, 확인해 보세요. 서울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한옥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요즘은 전보다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져요. 어제는 작문 숙제를 잘했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어디든지 큰 도시에는 현대식 건물이 많은 것 같다.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들이 많아서 도로가 주차장 같다. 보세요. 서울에는 아직도 멋늦해. 전통적인 한옥이 꼭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이 남조 1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보다 전은 쩍입니다. 예전보다, 옛날보다. 자,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져요. 자,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져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키, 껍, 하이, 껍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어요.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싫어요.
네, 나이가 금방금방 먹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세월이 참 빨라요. 선생님 그렇게 느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어제는 작문 숙제를 잘했다고, 자, 쓰기, 예, 작문 숙제를 잘했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예,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예, 뭐예요? 예, 어디든지, 예, 큰 도시에는 현대식 건물이 많은 것 같아. 예, 맞아요. 중국에도 큰 도시에는, 예, 현대식 건물 많아요. 호치민, 하노이, 현대식 건물 많아요. 예. 자,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들이 많아서 도로가, 예,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예, 자동차로 꽉 차요. 주차장 같아요. 주차장 같아요. 주차장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많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모두 서 있어요. 주차장 같아요. 예, 주차장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똑같아요. 자, 이것은 다, 예, 보세요. 형용사나 동사예요. 가득하다, 예, 다행이다, 예, 또는 당황하다, 더듬거리다, 또 상상하다, 어울리다. 예, 이 옷이 선생님에게 어울려요? 예, 선생님한테 어울려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 다양한 예문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더듬거리면서 한국어를 했어요. 그 옷에는 빨간 구두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던데요.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도로가 자동차와 사람들로 가득해요. 자, 보세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더듬거리면서 한국어를 했어요. 당연해요. 예, 그 더듬거려요. 말을 빨리 못해요. 잘 몰라요. 예, 그 옷에는 빨간 구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빨간 구두. 예, 빨간 구두가 어울려요. 이 옷에는, 이 목걸이가 어울려요. 비주, 예를 들어서. 예, 이 옷에는, 이 목걸이가 어울려요. 예, 또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 다이나죠 눈나 콩팔라. 에, 많이 안 다쳤어요. 다행이에요. 에, 그 사람을 만나보니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던데요. 에, 상상했었던 것보다 어때? 너무 예뻐요. 에, 갑자기 버튼님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예, 도로가 자동차와 사람들로 니울람 가득해요. 예, 가득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선생님 대화를 같이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내년 봄에 졸업하지요? 그래요.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떤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왜 한국에 왔냐든지. 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대신 읽어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자, 왜 한국에 왔냐든지, 언제 돌아갈 거냐든지 하는 질문이 어려워요. 예, 네, 왜 한국에 왔어요? 딸싸우쌍 한국, 키나오베누? 언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요. 예, 네,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짤라이 고, 어려워요. 예,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 한국에 왔냐든지, 언제 돌아갈 거냐든지 하는 질문이, 어려워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응어이도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집에 일이 있다면서. 자, 집에 일이 있다면서, 예, 먼저 갔어요. 글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집에 일이 있다면서, 예, 오늘 집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갔어요. 됐죠? 먼저 집에 갔어요. 글쎄요, 집에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어떤 때 당황하게 돼요? 자, 어떤 때 당황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당황하게 돼요. 네, 여기 빠졌네요. 당황하다입니다.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자, 모르는 사람이, 콩빗, 너희도? 저 사람 모르는데, 아이, 씬짜오, 인사해요. 그러면, 누구세요? 잘 몰라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예,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해요. 그러면 당황해요. 누구예요? 잘 몰라요. 당황하게 돼요. 예, 어떤 때 당황해요? 선생님은 뭐, 이럴 때 당황하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어떤 때 당황해요? 하면, 예를 들면, 예, 뭐, 언제? 뭐, 예, 베트남에 가요. 예. 베트남 사람과 어떻게 만났어요? 예. 뭐 이런 질문, 자세한 질문. 예. 그래서 친하지 않은데 콩팔레탕트에 친하지 않은데 예.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당황해요. 예. 당황해요. 예. 친한 친구 괜찮아요. 근데 안 친해요. 질문을 예. 개인적인 질문 많이 해요.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많이 하면 당황해요. 예. 당황해요. 여러분은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공부하세요. 예, 네, 공부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